자, 어쨌든 이게 화학의 언어잖아? 화학의 언어. 언어라는 말은 뭐야? 언어라는 말은 뭐야? 말했어. 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떤 언어를 써? 한국어. 한국어를 쓰죠.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 주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물 줄까? 안 주겠지. 안 주겠지. 왜?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면 화학의 언어라는 말은 화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한국어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 갑자기 글부터 막 쓸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니지. 뭐부터 해야 돼? 한국어를 하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돼. 네.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화학의 기본적인 기본 언어 요소들이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예를 들자면 화학식 원소기호 있잖아. 네. 쓰는 법은 알아야겠지. 네. 원소기호 다 외웠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긴 했는데. 불러볼래요?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플레나마, 알기인, 화, 염화, 칼칼. 그 뒤는? 안 외웠죠? 네. 그래, 안 외워도 당연해. 밖에서 그만 쓰면 되니까. 이제 앞으로 화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랑 같이는 어떻게 외울까? 세로로 외울까? 세로. 수리나카르, 세, 베마카스바. 이렇게 쭉 외울 거야. 이제 세로로 외우는 걸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뒤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화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1단어는 그게 포인트야. 근데 미리 알아야 돼요. 화학의 1단어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상위 두 번째야. 네 개 단어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게 1단어예요. 다른 과목들이랑 달라. 지구과학 4단어 열었고 생명과학은 2단어 열었고 이렇게 되는데 화학은 특별히 1단원이 좀 많이 어려워. 기본적인 건데 이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화학이라는 말은 뭘까? 화학은 뭘까? 화학. 학자는 배울 학자인 거 알겠어. 네. 그러니까 학습한다라는 건데 화는 뭐야? 불화자일까요? 불화라고 생각하기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대체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하면 이제 거의 다 불화로 얘기를 하지. 이 화자는 무슨 화자야? 변화할 화자입니다. 변화한다는 거. 우리가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야? 뭔가 하나 이렇게 있고 화살표 하나 있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딱 가잖아. 그치? 반응물과 생성물. 뭐야? 반응물이 뭘로 변화했어? 생성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건 변화의 학문이지.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바뀔 때 필요한 조건은 뭐냐, 뭘 얼마 넣으면 뭐가 얼마나 나오느냐 라는 걸 배우는 게 화학이고요. 또 화학을 영어로 하면 케미스트리야.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는 화학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혹시 따온 건지 알아? 혹시 강철의 연금술 써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나?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아니요. 빡 해가지고 소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강철의 연금술사. 거기 보면 연금술이라는 게 나와. 연금술이 영어로 뭐냐? 알케미야. 알케미. 그러니까 케미스트리의 어원은 어디서 따왔느냐? 이 연금술의 알케미에서 따왔어. 그럼 연금술이라는 거는 뭐야?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금을 만들고자 했던 그 중세시대에 많은 노력했던 과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 방법들. 그러면 이 화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지. 연금술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화학이라는 말 자체도 변화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은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 뭐가 뭘로 바뀌냐? 뭐가 뭘로 바뀌냐? 또 뭐가 뭘로 바뀌었느냐? 그때 조건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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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 얘기만 쭉 할 거야. 화학은 그런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냐 이것도 봐야겠지. 그쵸?
정신이 없나요 지금? 네? 너무 정신이 없나요? 뭔 생각해? 별로 그런 건 아니야? 네. 무슨 생각을 하나 궁금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배울 건 뭐냐? 인륜운명과 인륜운명과 화학이라는 거. 자, 인륜운명과 화학인데, 자, 그럼 인륜운명과 화학이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인류와 화학의 그 연관성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그 첫 번째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석기시대에 일어납니다. 석기시대. 석기시대는 뭐 하는 시대예요? 막 돌로 매머드 잡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네. 그 시절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장 최초의 발견은 불을 발견했어요. 불의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불. 불이야, 불. 불을 발견한 게 왜 인류 문명의 발달, 그리고 화학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불질러서? 자, 불의 발견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불을 발견하기 전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음식은 어떤 걸 먹었을까요? 날것을 먹고. 날것을 먹었겠죠. 즉, 뭘 했다? 생식을 했어. 밤엔 어땠을까요? 밝았을까? 어두웠어? 불을 못 피우니까 어두웠으니까 어땠어? 추웠지. 네. 추위가 있었고. 또 어떤 거? 우리 짐승들이 막 와. 그럼 우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뭐, 내부수의 위협. 내부수의 위협이 있었다라. 라는 거지. 잠깐만요. 아이. 뭐지? 이란. 자, 이어서,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불의 발견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어? 불을 발견한 이후에는. 생식에서 뭘로 바뀌어? 익혀먹는. 화식. 불을 통해 익혀먹게 됐겠지. 그 다음, 추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온. 따뜻해졌다라는 거지. 그리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어떻게 됐다? 안전해졌다. 그러니까 맹수는 불을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불 딱 되면 도망가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럼 봐봐. 생식을 할 때는 그 음식, 날것 속에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익혀먹음으로써 좀 더 영양 공급이 수월해졌으며 또한 안전했지. 추위로부터 벗어나 따뜻해지니까 생존력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뭐야? 생존력이 올라가게 된 거지. 즉, 불의 발견은 뭐냐? 인류의 생존을 증가시켜, 생존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자,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뭐가 있느냐? 토기제작이 있어, 토기제작. 이거는 직접적으로 생존과는 관련은 없지만, 생존과 관련 없지만, 불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그릇을 붓기 시작을 했잖아. 그릇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저장. 음식물을 저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불의 발견이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익혀 먹음으로써 날것이 익혀진다는 건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존력의 상승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불의 발견이 가지고 온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 그게 두 번째 이야기. 자, 석기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와요?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가 왔어. 근데 이 철의제련이라는 건데, 철의제련이라는 건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자, 혹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를 써보자면 제일 많은 건 산소고요. 그 다음에 SI, 규소예요. 그 다음은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은 철이야. 그 다음 그 뒤에 뭐 나트륨, 마그네슘, 뭐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
자, 분명히 석기 시대 다음에 뭐가 왔어? 청동기 시대가 왔어. 그 다음 뭐가 왔어? 철기 시대가 왔다고. 근데 웃긴 건, 청동기는 우리가 보통 뭘로 만들죠? 청동기의 주 원료가 구리요. 그렇죠. 구리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구리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심지어 뭐가 더 많아? 철이도 많아. 근데 왜 구리부터 썼을까? 철은 높은 열에서. 오, 그렇지. 그래. 철을 더 늦게 쓴 이유. 첫 번째 뭐? 용융점이 용융점이 누가 더 높아? 철이 더 높다. 두 번째.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자, 우리 철을 밖에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녹이슬. 녹슬지. 우린 그거를 뭐라 그래? 철의 산화라고. 산화라고, 산화. 철이 녹슬었다. 구리가 녹이 잘 쓸까? 철이 더 녹이 잘 쓸까? 철이. 그렇지. 산화. 이것도 역시 철이 더 잘 돼. 철이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철을 얻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 청동기를 먼저 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청동기로 만든 게 대체로 어떤 거였어? 청동기가 뭐가 떠올라요? 비파용 동거, 뭐 세형 동거, 뭐 거울, 자문이 거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비파용 동거 칼싸움 했을까? 비파용 동거 칼싸움 했을까? 제사용. 그렇지, 제사용 했어. 즉 뭐 그 당시 제정시사회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잖아. 뭘로? 장신구로 썼단 말이야. 장신구로 썼어. 당시 백성들은 청동기가 왔더라도 계속 돌도끼 쓰고 돌라 쓰고 이랬어. 그러다 언제? 철기에 들어서 철기 시대가 온 그 다음에서 비로소 농기구를 철로 쓰고 이렇게 되면서 또 생산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기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철기를 사용하는 게 농산물의 생산량. 농산물의 생산량에 증가를 가지고 왔는데, 농산물의 생산량의 증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철기가, 그러니까 철을 사용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철은 그냥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야, 녹슬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환원시켜야 돼. 그게 바로 철의 제련 기술이지. 근데 제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철이 용증이 높다 보니까 녹이는데 많은 불이 필요하고, 열을 가해줘야 돼.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철기가 더 늦게 온 거지. 근데 구리는 또 많지 않았고, 그래서 금, 은, 구리 이런 건 장신구로만 쓴 거지. 철은 많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드디어 제일 많은 금속인 알루미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철이 보통 이제 몇 도에 녹아? 1300도에 녹아. 얘는 한 800도에 녹아. 알루미늄은 한 1800도까지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 늦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철의 제련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시기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철을 제련한다는 건 뭐야? 철의 환원이야, 환원. 산화된 철을 어떻게 한다? 환원. 다시 환원시킨다. 순수한 철로 돌이키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철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산화철이라고 해요. 이러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Fe2O3. 자, 지금부터 네 개의 식을 쓸 건데, 이 식은 외우셔야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 외우셔야 돼요. 아, 그럼 이제 책에다 써야겠네요. 할 게 아니라, 맨 밑에 보면 있어. 맨 밑에 보면은 철의 제련인 건 식 네 개 있어요. 그거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산화를,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데,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C. 이 C가 뭐냐? 이건 코크스라고, 코크스. 코크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코크스가 뭐냐면, 혹시 목탄 알아? 목탄? 네. 목탄이나 술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돼. 이 코크스를 어떻게 하느냐? 연소를 시켜. 연소를 시켜. 불에 태운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뭘 만드느냐?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자, 두 개의 일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 산화철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세 개의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산소가 1로 옮겨져. 그러면 철이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3CO2 이런 식으로 철이 대련됐죠. 네. 대련됐어. 근데 아까 지각에는 뭐가 나왔다고? S와의 O가 있어. 이런 불순물도 제거를 해야 돼. 철광석을 철광석에 철을 빼내야 되는데 이 불순물도 똑같이 제거를 해야 돼. 그럼 이거를 제거를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뭘 이용해서 하냐? CaCO3. 뭐예요? CaCO3 뭐야? 탄산칼슘. 그렇지, 탄산칼슘. 즉 석회석이야, 석회석. 탄산칼슘 포함된 석회석을 열분해를 시킵니다. 불로 이렇게 지져. 불로 지지면 얘가 이제 분해가 돼요. CaO 산화칼슘과 CO2로 분리가 돼. 이 CO2는 이제 이산화탄소 공기되니까 날아가겠지. 날아가고 나서 남아있는 이 CaO SiO2와 CaO를 섞어줘. 섞어주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CaSiO3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생깁니다. 이제 덩어리가 돼서 이제 얘는 제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씩, 이거는 직접적으로 철의 환원에 관계된 식이고 이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생긴 용광로가 있죠. 이렇게 생긴 용광로 이상하게 그렸다. 이렇게 생긴 용광로가 있어. 그게 이상한데. 용광로가 있는데 자 여기다 뭘 넣어줘? 넣어주는 거는 뭘 넣어줘요? 세 가지를 넣어줍니다. 코크스 그리고 CaCO3 얘랑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뭘 넣어줘? 철광석을 넣어주는 거야. 철광석. 이 철광석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Fe2O3 산화철과 함께 SiO2 규산염 광물로 돼 있어. 이걸 넣어주면 이제 이 내부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서 CO2는 날아가 버리고 이제 밑에 이제 뭐가 깔리냐? 위쪽으로는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 생겨서 이걸로 이렇게 빠져. 그럼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뭐가 되느냐? 이쪽은 이제 선철. 순수한 철이 이쪽은 제거가 될 거야. 얘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잖아. 이 슬래그는 뭐지? 이게 슬래그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순수한 철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이용을 한다. 알겠어요? 철의 질량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먼저 필요했던 게 뭐였어? 불이었죠, 불. 불이 발견되고 나서 철의 질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대가 쭉 흘러옵니다. 이제 철기시대, 중세시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류는 한 번 더 변혁의 길을 한 번 걷게 돼요. 변혁의 길을 걷게 돼요. 이때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식량 생산에 대한 부분이었지. 식량 생산. 세 번째, 식량 생산인데 식량을 만들 때 식량 자원 암모니아의 합성이라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암모니아가 뭐요? 암모니아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질소가 들어갔던 거. 어 맞아, 질소가 들어갔어. 또 하나 더 들어갔던 건 뭐였을까? 힌트를 줄게. CHO 중에 하나야. NH4. NH4는 네. NH4는 나중에 이제 암모늄 이온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래도 얼추 맞았어. NH3 이게 암모니아. 그럼 이 암모니아 합성이랑 화학이랑 뭔 관계가 있느냐? 암모니아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아니요. 암모니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N2 N2가 뭐야? 질소 그 질소가 질소. 네. 질소. 편하게 얘기해. H2는 수소. 수소 합해서 두 개의 NH3를 만들어. 이걸 이제 만들어요. 이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요 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암모니아의 역할은 뭐냐? 암모니아는 나중에 비료 생산과 관련이 있어. 비료 어디 갔어? 비료 어디 갔어? 장
작물을 재배할 때. 그렇지, 작물 재배할 때 비료를 씁니다. 그러면 왜 작물 재배할 때 비료가 그토록 중요하냐? 그거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혹시 이게 무슨 물질이냐? 나. 이게 혹시 뭔지 아나요? 뭔지 알고 있나? 방앗간 할 때 나왔다. 방앗간 할 때 먹으면 단맛 나는 거.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이다. 포도당. 자, 포도당 구성원들 보니까 CH5잖아. 네. CH5로 이루어져. 혹시 지방은 뭘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지방을 구성한 원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CH5야. 근데 단백질, 여기 하나가 더 껴. 뭐가 껴있냐? 이 질소가 껴있습니다.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직접 이용이 가능할까 안 할까요? 산소는 호흡할 때 쓸 수 있죠. 근데 질소는 반응성이 워낙 잘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질소가 삼중결합을 한다는 걸 배울 텐데 그것 때문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 합성하려면 근데 질소를 그냥 이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질소는 생태계에서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이 지구에서 어떻게 순환하느냐? 공기 중에 이제 질소 기체가 이렇게 있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번개가 친다거나 혹은 여기 뭐 이제 하나의 이 질소를 고정시키는 질소 고정시키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해요.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가 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NO나 NO2의 형태로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의 형태로 질소가 바뀌게 돼요. 질소 산화물이 되고 이 질소 고정 세균은 뭘로 바꾸냐면 아까 얘기한 NH4 플러스의 형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질소를 고정을 시켜요.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질소가 B를 맞아 내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 NO3- 질산 이온의 형태로 땅에 들어가게 되죠. 물이나 다른 곳에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뭐라 그래? 이 과정을 뭐라 그래?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질소 고정. 혹시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그냥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들어본 것 같아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디 있냐면 우리 단백질이 많은 식품 뭐 있지? 콩. 콩. 왜 콩에는 단백질이 그토록 많을까? 콩에 뿌리에 영웅이 있어. 그게 뿌리옥 박테리아. 얘가 질소 고정시킴으로써 암모늄 형태를 만들잖아. 암모늄 이온의 형태. 그러면 이제 콩과식물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단백질을 저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밭에 새고기라고 콩을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의 저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중에는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뭐 질화세균이라는 것도 있어. 질화세균이 있고. 근데 봐봐.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계속 땅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암모늄 이온의 형태를 누가 먹고 식물이 먹고 식물에서 이제 동물의 형태로 이렇게 가. 동물의 형태. 그래서 이제 다시 유기물의 형태를 보내주면 여기서 이제 분해를 시키는데 이제 계속 질소가 쌓이잖아. 그럼 공기 중에 질소가 사라져버리겠지. 그럼 이걸 다시 돌이켜주면 무슨 과정이냐면 탈 질소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탈 질소 작용.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질소는 순환을 한단 말이야. 응? 알겠어요? 네. 질소 순환하는데 중요한 건 이 질소 고정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공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 기압도 한 200에서 300 기압 정도 돼야 돼. 온도도 300에서 500도 정도 돼야 돼. 조건이 까다로워 까다롭지 않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기술을 좀 더 편하게 총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버와
보쉬라는 사람. 그래서 이 기술을 하버엔 보쉬법이라고 불러요. 자, 하버 보쉬는 이 암모니아를 합성을 했고, 암모니아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비료로 이용하진 않아. 이 암모니아를 요소 비료로 바꿔주지. 이 요소 비료를 쓰므로써 이제 식량 자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지. 먹을 게 풍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생존에 또 영향을 미쳤겠죠. 아까도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대됐었고, 암모니아의 합성으로 식량 생산이 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화학 반응이잖아. 응? 물질의 합성 반응이죠. 이러한 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또 인류의 문명 한층 더 진화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때쯤에 있었던 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게 이제 네 번째 어떤 기술이냐. 여기까지만 지우고 한 번에 정리를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자, 화석연료라는 건 뭔가요? 화석연료라는 게 뭐야? 화석연료 이거 아는 거 있어? 그렇지. 석탄, 석유?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걸 얘기하죠. 네. 언제 썼어, 이런 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류 문명과 함께 지금 화학이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얘네들이 만들어진 원리나 이런 거네 나중에 뭐 지구학에서 배우든지 하시고,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거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탄화수소라는 거는 뭐냐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C와 H로 이루어져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었는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이제 연료,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외연기관이나 내연기관이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그리고 또한 연료를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경우 어디서 추출해? 석유에서 뽑아내죠. 석유에서 뽑아내죠. 분별증을 통해서 각각 다양한 쓰임새를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를 썼는데, 화석연료를 쓰면 문제가 뭐냐, 화석연료를 쓰면 문제가 뭐냐. 자, 메테인이라면 예를 들어보자. 반응시키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CO2. 자, CO2가 나오고 또 뭐 나오니? CO2와? H2O. 그렇지, H2O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네. 자,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생기죠. 완전 연소시켰을 때는 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뭐의 주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현재 동물 매려가지고 탄소로 배출량 제한하고 나무 심고 이런 거 하고 있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화석연료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다 뭐다? 인류 문명과 화학의 관계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식들이 뭐야, 지금? 화학 반응식 속에서 지금 인류의 발전과 함께 묶여온 거잖아.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에 화학의 기술,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왔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한 거 맞습니까?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왜 이걸 하나 싶나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화학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기는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뭘, 나와는 과연 여기 이제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돼요. 네. 피곤합니까? 수학 몇 시간 했어? 2시간. 2시간? 아 맞다, 점심 먹었어요? 네.
아, 끝나고? 어, 그래. 다행이다. 아, 내가 저번에 어머님과 통화를 했을 때 통화를 했나? 오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셨나? 어머니 오셨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내가 워낙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서 5시, 아니 3시 반에 끝난다 그래. 끝나고 바로 오면 애매모호하겠다 생각을 했거든. 밥도 못 먹고 올까 봐. 점심 먹었다니 다행이네. 내일도 잘 챙겨 먹고 와요. 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학의 언어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첫 두 번째, 화학의 언어. 화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이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칭 정리를 먼저 해야 돼. 명칭 정리를 먼저 해야 돼. 자, 처음에 뭘 볼까요?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물질. 물질이라는 게 뭘까? 모든 것. Everything. 이 세상은 모든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있지. 이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로 생명체와 무생물을 나누잖아. 응? 혹은 뭐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뭐 기체, 액체, 고체 뭐 이런 걸로 나눠볼 수 있겠죠. 다양한 걸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물질을 나누는 기준, 화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물질은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느냐? 얘가 얼마나 순수하냐? 아니면 뭔가 서로 섞여 있느냐? 이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걸 나눌 수 있는데, 순물질이라는 건 뭘까? 물질을 이루는 종류가 몇 가지?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면 물은 어떻게 쓸 수 있어? H2O. 그렇지. H2O로 쓸 수 있습니다. H2O로 쓸 수 있어. 그럼 요거 하나만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소금이나, 그럼 뭐를 쓸 수 있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죠. 네. 그럼 뭐를 쓸 수 있어? NaC. NaC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한 종류의 물질인 거잖아. 그쵸? 네. 근데 소금물은 어떻게 써? 두 가지의 물질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섞여 있죠. 그러면 이 소금물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혼합물이 되는 거겠지. 응? 네. 그렇죠?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사람은 순물질과 혼합물일까? 혼합물. 그렇지.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피도 있고 막 살덩어리도 있고 지방도 있고 워낙 다양하잖아. 네.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순물질을 또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느냐?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한 글자가 추가가 돼요. 홋 원소라는 거. 종류가 몇 가지다? 이 물질, 이 순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다? 한 가지. 그렇게 보자. 얘나 얘는 호동수 물질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순물질이긴 한데 한 종류는 아니잖아. 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여러 원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러면 뭐야? 얘 화합물이 되는 거지. 그럼 호동수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자면 산소 이런 건 호동수 물질이 되겠죠. 아니면 수소, 호동수 물질이죠. 네. 혹은 철, 호동수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자, 혼합물은 또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합물은 뭐 서로 섞여 있는 거잖아. 네. 섞여 있을 때 얘가 골고루 섞여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막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혼합물을 구분할 때는 뭘로 구분하냐? 균일하냐? 아니면 불균일하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균일하다라는 건 뭐야? 고르게 섞여 있다라는 거지. 고르게 섞여 있다라는 말은 뭐냐?
공기가 있으면 공기는 뭐에 속하겠어?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혼합물. 혼합물이요.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공기는 그럼 균일할까 불균일할까? 공기는 균일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성분비가 일정해. 질소는 78%, 산소는 21%, 뭐 나머지 뭐 아르곤 0.97, 뭐 0.035 뭐 이런 식으로 쭉 가. 그래서 균일하다. 여기서 떠와도 비율이 같고 여기서 떠와도 비율이 같은 건 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피곤합니까? 조금만 참아. 곧 끝나니까. 곧 끝내시고 쉬게 해줄게요. 그 다음 불균일하다는 건 뭐냐? 우리 돌멩이 보면 돌을 하나 딱 집으면 돌이 섞여 있는 게 똑같아. 무늬가 막 다르고 막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분이랑 다르고 여기 있는 성분이랑 다르잖아. 그럼 암석은 뭐겠어? 불균일 혼합물이겠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몇 가지 한번 써보자. 아, 자, 먼저 설탕물. 설탕물은 어디에 속할까? 혼합물. 혼합물은 혼합물인데 균일에 불균일. 균일. 그렇지. 균일 혼합물이다. 물이. 아, 또 뭐가 있을까? 금. 금은 뭘까? 오돈소. 그렇지. 원소. 이거 한번 해볼까? 알려나? 이건 뭘까?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는 뭔지 알죠? 네. 그 재료. 이건 어디서 볼까? 혹시 알아요? 힌트 주면 얘는 합금이야, 합금. 합금이 뭔지 몰라. 화합물이에요. 예. 애석하게 또 얘는 뭐에 속하냐면 균일혼합물이야. 균일혼합. 합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금속을 서로 섞어놓은 거야. 섞어놨기 때문에 균일하게 섞어놔서 균일혼합물에 속해요. 아, 뭐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암석이라고 한다면 얘는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이고 암모니아. 그렇지. 화합물이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구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근데 이 물질들 중에서 또 구분을 해보자면 뭘로 구분해볼 수가 있느냐. 자, 원소, 원자, 분자, 뭐 이런 말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의미를 혹시 알고 있나? 원소라는 건 뭐야? 원소와 원자의 차이는 뭘까요? 원소와 원자의 차이는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원소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분 종류를 의미합니다. 원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입자를 의미해요. 입자. 무슨 얘기냐면 이 공간 안에는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사람이 한 종류 있죠. 한 종류. 네. 당신이랑 나랑 한 종류 있잖아. 대신 그걸 명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명 있는 거야. 두 명 있는 거야. 이런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산소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원소는 몇 종류야? 한 종류이지만 원자로 치자면 산소 원자가 뒤지게 많겠지. 네. 그런 것과 같은 거. 그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원소, 원자, 분자를 이야기할 때 NH3 암모니아죠. 만만한 암모니아 데리고 와야지. 자, 원소는 몇 종류? 원소는 몇 개야? 두 개. 원자는? 네 개. 그쵸? 한 분자를 이룰 때 원자는 4개 있더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있으면 원소는 몇 종류? 3종류. 3종류. 원자는? 24개. 그렇지. 오, 똑똑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라는 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 분자라는 거는 잘 생각해야 돼. 물질을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다라는 건데, 그럼 분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분자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H2O라는 게 있어. 이건 물 분자잖아. 물 분자를 더 이상 쪼개면 이건 쪼갤 수 있어 없어? 물 분자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어? 수소와 산소. 산소를 쪼갤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쪼개고 나면 물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아니면 사라지나? 사라지죠. 그러면 성질을 유지하려면 쪼개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 성질을 유지하려는 가장 작은 입자가 그게 분자야. 알겠어요? 또한 분자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무슨 특성이 있느냐? 하나의 덩어리. 네. 하나의 덩어리. 일정한 뭘 가져? 비율을 가져. 비율.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NaCl. 염화나트륨이죠. 얘는 그럼 분자일까? 아닐까? 분자일까? 아닐까? 분자일까? 네. NaCl은 분자는 아니에요.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가 아니야. 왜 아니냐? NaCl을 그냥 보면 나트륨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하나 붙어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얘는 어떻게 생겼어? NaCl 해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지. 뭔가 하나의 구성 비율이 일정에 일정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일정하죠. H2O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나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요게 하나야. 근데 얘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 쪼갠다고 해서 NaCl이 사라지나?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자는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부를까?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 결정 구조라고 해요. 결정 구조라고 불러요. 결정 몇 날이죠? 네. 덩어리. 돌덩이 같은 거.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철은? 철은 분자일까? 아닐까? 분자가? 아니야, 얘. 금속도 마찬가지로 Fe 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이 이렇게 하나 덩어리 딱 져 있으면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철원자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제 몇 개가 붙어 있는지 규칙적이지가 않아. 불규칙적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분자가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분자를 이야기할 때, 분자를 이야기할 때 얘는 원자가 몇 개 모여있어? 세 개. 세 개. 그래서 뭐라 그래? 3원자 분자라고 하지. 3원자 분자라고 해. 그럼 CH4는 뭐라고 부를까? 다원자. 다원자라고 해도 돼. 세 개 이상이면 무조건 다로 불러도 상관없어. 우리 마치 수학에서 고차 방정식 얘기할 때 3차 이상은 다 고차라 하자. 네. 그치? 다원자 분자인데 어떻게 얘기하면 돼? 5원자 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얘도 분자는 분자야. 24원자 분자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 다원자 분자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분자량이 만 넘어가는 단위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고분자라고 하지. 단백질이라던가 탄수화물이라던가 아니면 핵산이라던가 지질이라던가 이런 거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르잖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너무 정신없이 몰아쳤나 내가? 이해하겠어?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조금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